오늘 그 제가 이 강의 드리는 거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그 멜로스인의 복수라는 좀 생소한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로 그이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종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대로 쭉 보면은 바로 이제 역사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과 역사의식 문학이 역사의식을 가질 때뭘 지향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이번 세 번째 강의가 되는데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문학은 다 평화와 자유를 지향한다. 그걸 쭉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문학이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그걸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보십시오, 잠깐. 지도 보시면은, 이게 그리스 지도입니다. 그리스. 이게 멜로스라는 게 옛날 그리스 도시국가 때 조그만한 섬이거든요. 아테네가 여기 있어요. 아테네. 아테네죠. 스파르타가 여기입니다. 멜로스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할때 멜로스가 아테네 편도 안 들고 스파르타 편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 멜로스는 복수하는 걸 가지고 가정을 해서 이제 한 얘기를 하는 걸 우선 지도에서 봤으니까 딱 알겠죠. 아, 고대 그 페로포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을래. 페로포네소스 전쟁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이잖아요. 두 나라 전쟁할 때 이때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두 편이 나눠집니다. 아테네 편들은 동맹이 하나 쫙 생기고, 스파르타 편들은 동맹이 딱 생겼거든. 근데 멜로스 여기서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는 누구 편도 안 들겠다, 중립하겠다. 끝까지 버틴 겁니다. 버티다가 아테네한테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하고 노예가 되고, 그냥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문학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멜로스는 복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중에 그 자세히 나와요.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듣기로 하고. 어쨌든 문학과 역사 의식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외국 작품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외국 작품 많이 해요. 한 뒤에 우리나라 작가로 함석헌, 김수영, 이병주, 최인훈, 이런 소설들 하니까 아마 여러분 듣기에는 훨씬 더좀 재미도 있고 현실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보면은, 펜 헌장을 보십시오. 펜이라는 건다 알죠. 국제펜입니다. 국제펜은 한국, 그러. 펜이라는 게 뭡니까? Poet, Essay하고 Editor. 그 다음에 N은 Novel. 그런 겁니다. P에는 이제 Play도 있어요. CV아래 연극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글쓴 사람만이 아니고, Editor까지도 다펜 자격이 있어요. 외국에 보면 신문 기자들도 펜클럽에 굉장히 회원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펜클럽 회원 들어간 분 있죠? 내가 볼 때는, 세계 모든 문학 단체들이 문인들의 역할을 펜 헌장 3조만큼 명확하게 드러낸 게 없습니다. 국제 펜은 인류 공영을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종족, 계급,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을 타파하는 동시에 전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어떤 문학단체도, 우리나라도 뭐, 어떤 단체, 문학단체, 크게 나누면 우리나라 문학단체가 세 군데 있지만은, 국제 펜 헌장, 이게 이제 영국의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펜을 만든 거는. 근데 이렇게 멋지게 문학의 역할을, 문학개론에도 이렇게 멋지게 정의한 문학개론책이 없어요. 그만큼 국제 펜 그때 만들 때 영국 작가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작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이제 펜이 보면은, 문인협회하고 다른 점이, 세계 투옥 작가라든가 그 아예 문학인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그 후진 국가들에서 투옥제만 맨날 그 석방하라 그런 운동하는 게 편이거든요. 이 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연 문학이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제일 밑에 파란 것이 보면은 바브로 네루다가 평화 있어라. 그 시입니다. 날마다 찾아드는 황혼의 평화 있어라.
다리 위에 평화 있어라. 술에 평화 있어라. 멋지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평화 있어라. 그리고 나의 가슴에 올라와서 흙냄새와 산으로 가득 찬 옛 노래를 펼쳐주는 언어에 평화 있어라. 빵냄새로 눈을 뜬 아침 후 도시에 평화 있어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평화 있어라. 모든 대지와 물 위에 평화 있어라. 이 전체 시를 보면 참 밥으로 내는 다시 잘 쓰잖아요. 이 보면 뭔가 찡 오죠. 아, 평화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결국 문학이 저런 평화를 노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중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주제가 문학과 역사인데, 그 역사라는 게 뭐냐. 그 보면 그동안에 인류 역사가 뭐 유구한 역사의 역사, 역사학자들도 많고, 역사 철학자도 많고, 많죠. 그걸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20세기 이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한 역사관을 간추려서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 호스봄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영국에 안 태어나고 그 제3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떠돌다가 독일에서 있다가 나중에 영국 가서 영국에서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아주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책은 관심 있는 분들 읽어봐도 되는데 조금 그 어렵긴 하지만은 그 근현대 역사를 엘리 홉스봄처럼 아주 간명하게 딱 정리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에 의하면은 근대사 18세기 이후 그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부터입니다. 네 시기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데까지 네 시대를 나누어요. 그냥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혁명의 시대라는 것은 언제냐? 1789년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났던 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나기 이전에 프랑스는 어땠어요? 왕이 지배하는 그런 왕 주변의 대귀족들, 그 다음에 성직자 중에서도 대성직자, 왕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가 네 가지입니다. 그게 나는 왕과 귀족, 그 다음에는 법복들, 그 대법원장부터 쭉 지금으시면 대법원장, 고등법원장과 그런 그 같은 또 법관이라도 다 달라요. 성직자들도 고위층 성직자. 그 다음에는 군인. 군인도 쫄병하고 장군이 달라요. 장성들. 장성 이상의 군인들. 이게 이제 왕권을 주장해 줬거든. 그럼 이제 이 1789년 이때가 되면은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돈은 이미 상인들이 다 벌어가지고 그 귀족들이 먹어 사는 건 돈은 상인들이 다 되죠. 그런데 정작 상인들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저끼리 다 해먹어.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특징이 뭡니까? 일명, 별명이 뭡니까? 부르주아 혁명.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달라.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본이거든. 세계 모든 역사에서 혁명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여기 좋죠. 789. 그 대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서 이제 왕을 쫓아냈단 말이죠. 쫓아내다 나중에 왕이 또 살아나죠. 또 쫓아내다 또 살아나고 또 쫓아내는데 또 살아나고 프랑스는 그 혁명을 19세기에 혁명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다른 나라는 왕들이 그대로 있는데 왕이 제일 먼저 쫓겨난 나라가 프랑스예요. 이웃나라 왕들은 싫어하죠. 프랑스 혁명을. 당연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대혁명이 난 뒤에 왕이나 장군이나 대귀족들, 대성직자들은 다 망명 갔다가 도로 혁명 실패하니까 도로 들어왔다가 또 혁명 나니까 또 쫓겨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서 어쨌거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자들이 돈값을 해요. 자기가 돈 줄 만큼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모든 귀족이나 판사들이 부자들 손아귀에 놀아나요. 국회의원도 부자들 손아귀에 놀아나요. 돈 갖다 주면 다 말 듣죠. 선거할 때 되면 돈 뿌려야 되니까 부자들이 돈 안 되지만 출마도 못 하잖아요. 당선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부자들이 권리를 갖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언제까지를 보냐면 1848년까지를 봅니다. 1848년에 혁명이 또 나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때 혁명이 왜 나느냐. 이걸 자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본의 시대. 자본의 시대는 뭐냐.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뒤에서 움직이는 부자들, 자본가들. 자본가들,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이 다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역사를. 어느 나라하고 전쟁해라, 어느 나라하고 뭐 해라, 어? 누구 잡아넣어라, 뭐 무슨 법 만들어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허수아비로 그냥 돈 주는 데나 자기에게 스폰서 대주는 그 물주한테 그 말만 듣고 그냥 다 법도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본의 시대.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 시대.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캐피탈을 말이죠. 이제 자본의 시대가 되면은 거의 유럽, 프랑스뿐 아니고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부르주아 정치가 육대해버린 겁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재벌들, 대재벌들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 이제 난 돈 그만 벌겠다. 그런 재벌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왔죠.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온 세계 재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물건을 다 팔아먹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그 뭐 세계 무역 협정도 없고 자기 나라 거 다 팔아먹으면 또 팔아먹을 데 없을 때란 말이에요. 수출 조금 하긴 하지만은 힘들게 수출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자들이 나라 안에서 자기가 돈 다 벌었어요. 근데 돈 더 벌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재벌이라면은 이제 내 나라 안에서 다 팔아먹었다. 어디서 팔아먹어야 돼요? 딴 나라 가서 팔아먹어야죠. 그럼 그 나라는 어때요? 내가 가서 함부로 장사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나라 기업을 옹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나라 가서 장사 좀 하게 해다오. 그렇게 로비를 하겠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쳐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제국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는 뭐냐? 대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보다 널리 팔아먹고 그 다음에 뺏은 나라에서 지하자원이나 생산 기초자료를 값싸게 강제노동시켜가지고 뺏어오는 거,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그 제국주의 가면 뭐 무슨 군대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는 다 그런 재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제국주의입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제국주의 시대가 돼요. 근데 제국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1차 대전까지 옵니다. 그럼 이제 제국주의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다 남은 나라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875년부터 1914년까지 전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전 지구가 한 3분의 2 내지 5분의 4가 전 지구가 다 식민지가 됩니다. 어디 식민지가 됩니까? 유럽의 식민지가 돼요. 저때 우리나라도 일본에 먹힌 게 어제입니까? 1910년이거든요. 저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저 시대에 전 지구가 다 식민지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돈 많고 무기가 많아도 군대의 힘이 세도 더 쳐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국주의끼리 서로 그 땅을 뺏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제후시대거든. 그게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느냐. 독일이 식민지가 제일 적었어요. 유럽에서. 왜 독일이 식민지가 제일 적었느냐.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영방국가입니다. 영방국가. 영방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처럼 조그마한 영주들의 국가가 합쳐져서 만든 게 독일이란 나라입니다. 원래는 300여 개가 있다가 나폴레온이 독일 침략해서 나폴레온 자기가 다스리기 좋게 한 30개로 통폐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이 한 국가, 경기도가 한 국가, 충청북도가 한 국가, 충청남도가 한 국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때요? 그 진행할 때마다 인식 관세를 내야 됩니다. 갈 때마다 여권을 보여주고 여권 검사해요. 무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된 게 언제냐면 1871년입니다. 통일됐거든. 그러면 이미 1871년 독일이 통일된 뒤에 통일이 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니까, 아, 이제 우리도
나무 나라 좀 쳐들어가자. 하고 힘이 세져가지고 쳐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식민지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영국은 어딥니까? 인도, 버마, 뭐 그 일대 다 영국 식민지였죠. 프랑스는. 그 옆에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부터 태평양 연안 뭐 동남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이리 어때요? 이래 되니까, 아, 독일이 볼 때는 자기들이 전쟁하면 영국이나 독일이 이길 수 있어. 아, 영국이나 프랑스 이길 수 있다,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식민지 개척할 데가 없으니까 영국과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우리가 뺏자. 쉽게 말하면 나무 뱃속에 든 걸 탁 쳐가지고 토하게 해서 만들어 먹자 이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끼리의 전쟁이다. 저끼리 서로 이미 뺏은 땅을 또 뺏으려고 싸우는 게 제국주의 시대다. 이래 말합니다. 이제 딱 개념 오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했거든요. 하는데 4번은 뭐냐? 1914년부터 20세기, 지금도 극단의 시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국의 시대, 자본의 시대, 이게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4번에 내려오면은 극단만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1, 2, 3번이 다 통합된 극단의 시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1914년 이후 지구 모든 나라는 나라에 따라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남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나라 안에서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거 딱 맞은 겁니다. 그 당시. 이건 뭐냐? 한번들 생각해 보십시오. 1914년 이후에 지구는 딱 한마디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 스탈린 같은 사회주의적 독재자부터 민주주의까지, 그리고 자유평등을 부르짖는 정치운동까지 다 한꺼번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다 극단적으로 싸웁니다. 자기만 옳다고 상대는 죽여요. 그게 전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극단 시대거든요. 자,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는 제국의 시대 때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의 시대 와서 그 8.15 해방은 됐지만은 우리나라 극단이죠. 남한은 남한대로 옳다. 북한은 북한대로 옳다. 이 극단의 시대입니다. 또 남한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지금 여당, 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가치관의 차이가 나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타협이 안 되는 시대.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된 책이고, 이게 이 네 권이 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그 평화를 부르짖는 건 누구냐? 문학입니다. 문학이에요. 그 세계 문학사에서 이걸 현대까지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문학가가 누구냐? 헨리 데이비드 솔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솔로. 생긴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눈 보십시오. 눈이 좀 이상하죠? 조금 눈이 좀 나쁘거나 뭐 시력이. 어쨌거나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저게 이제 당눈 같으면 재주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게 솔로입니다. 이 솔로가, 여러분 솔로 가면 뭐가 생각나요? 당연히 월든 호수가 생각나죠. 이 월든 호수거든요. 월든 호수. 이게 아주 독특하게 형성된 호수인데 크진 않아요. 여러분, 뭐, 가보신 분 계시죠? 안 가보신 분 계시면은, 미국 가서 꼭 뉴욕이나 뭐, 워싱턴 그런 거 보지 말고, 제발 이런 걸 좀 찾아다니세요. 이런 걸 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이런 거나 좀 찾아다니란 말이에요. 이, 솔로가 지었던 그 오두막, 예, 원래, 오리지널 있었던 데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있는 거는, 딴 자리에다가 그대로 세워, 흉내 내서 세워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표지석입니다. 지금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데거든. 이게 지금 우리 일행입니다. 지금 우리 일행입니다. 저기 이상한 사나이 보이죠? 지금 우리 일행들입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이게 이제 지금 지어놓은 집입니다. 오른쪽이. 그 원래 하고 그대로 지었다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럼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이건 이제 솔로 동상이고. 자, 어쨌든 이 집을 지어서 여기 2년 2개월 동안 있다가 와서 그대로 쓴 것이 이제 숲속의 생활, 월등, 그거 아닙니까? 그건데, 이게 이제 방 안에 가면 요렇게 돼 있어요. 제일 간편하게. 그 솔로 이 월등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은 1년에 두 달만 일하면은 1년 먹을 걸 다 생산할 수 있다는 두 달만 일하면은. 나머지 열 달은 뭐 하느냐? 독서하고, 명상하고, 수도하고, 리크레이션하고, 그래야 된다는, 그래야 평화롭다는 겁니다. 근데 막, 여러분 어때요? 12달 꼭 일해도 또 돈 더 벌고 싶고, 또 벌어놓으면 또 더 벌고 싶고, 끝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뭐, 손돈 있는데, World No Life of the Wood, 숲속의 생활이죠. 이 표지가 이제 초판 표지인데, 여동생이 스케치한 걸 그대로 표지에 넣어가지고, 살았던 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1845년 7월부터 1847년 9월 6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콩코드에 이 월든 호수 옆에서 있었던 데입니다. 여기 가볼만 하죠. 그러면 그냥, 그, 솔로우 평화 사상, 이래 말하면 그 숲속 생활 하나만으로 모든 인류가 다 그럼 그래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그 왜 솔로우가 세계 인류 역사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평화 운동을 했고 이게 그 이후 문학사에서 모든 평화 운동의 씨앗이 되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 나온 뒤에도 인두세를 거절해요. 인두세라는 뭡니까?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 없어졌죠. 모든 나라에서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그 인두세라는 인두자가 사람 인자 머리 두자거든. 사람 대가리 숫자대로. 사람 숫자대로 그냥 애 하나 놓으면 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애 많이 놔놓고도 일부러 식구 적닫고 애 10명 놔놓고도 5명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속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구 파악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거절했는데 왜 그랬냐? 돈 내놓으면 너 전쟁밖에 안 하지 않느냐? 거부한 이유가 밑에 빨간 거 나오죠. 첫째, 미국과 멕시코 전쟁. 여러분, 그 미국이 멕시코한테 얼마나 잔혹하게 했느냐? 지금요, 우리 교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남쪽에 그 LA 그 그 캘리포니아 그 밑에 뉴멕시코 이런 게 전부 다 전부 멕시코 땅입니다. 미국 지도가 국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서부에 와서는 북쪽으로 쫙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원래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였거든. 아, 스페인 식민지였거든. 그러니까 멕시코가 스페인,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스페인하고 프랑스 영 있어가지고 사람도 그쪽 사람 많아가지고 멕시코 땅이에요. 그걸 미국이 1848년에 뺏어버린 겁니다. 1846년부터 48년 동안 미국 멕시코 전쟁을 해가지고. 저건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저 강의 들은 뒤부터 무슨 전쟁하면 제 이름은 제대로 붙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전쟁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뭐예요? Invasion of Mexico. 멕시코 침략이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침략해버린 겁니다. 이게 멕시코 전쟁입니다. 그러고는 미국이 멕시코 침략했다. 그래 말하기 싫으니까 멕시코 전쟁. 이렇게 다 부르도록 세계 통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멕시코 그 땅을 다 뺏어버렸거든요. 뺏은 뒤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땅만 뺏으면은 욕먹으니까 나중에 역사가, 세계 역사학자들이 아, 미국 멕시코 땅 뺏었다. 그럼 멕시코가 또 언젠가는 그 땅 뺏으려고 달라가면 국제재판소 하면 안 되니까 돈을 줘버립니다.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그걸 영원히 미국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노예제 반대입니다. 그 솔로우는 철저한 노예제, 저때부터 반대했어요. 그 이제 자유평등, 박애. 그게 이제 그런 평화. 자유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한 평화, 구축. 이게 이제 솔로가 말하는 모든
인문학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민불복종.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Civil disobedience. 맞으면 시민들은 국가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자인의 요소나 신의 활동이 아니기에 오류가 있다, 국가가. 국가 잘못해. 그러면 인간은 고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오류가 있는 국가가 잘못하면은 시민들은 누구나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이걸 그야말로 지금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한 게 이 사람의 선두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비판의 권리가 있다 그걸 말하긴 했지만은 문학인으로 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당하게 투옥하는 제목 밑에서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할 참된 장소는 감옥밖에 없다. 그래서 빨간 것을 보십시오.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때 유명한 노예 해방 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에 이건 좀 없는 게 꽤 많을 거예요. 자료에 없죠 이거? 자, 노예 해방 투사 브라운. 존 브라운입니다. 존 브라운. 백인으로서 노예 해방 투사예요. 이 사람, 난 이 사람 해방 투사에서 제일이라고 봐요. 버지니아주의 하퍼스 페리. 거기 무기고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생각은 뭐냐? 아무리 노예 해방시켜놔도 가난하면 또 노예가 되고, 또 나머지는 머슴이 되고. 안 되거든. 그리고 백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가면 은연중에 백인들이 탄압을 하고 무식 중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 그 바이러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 되어가는 꼬라지 보십시오. 그게 나라입니까? 뭐, 상상할 수 없죠. 지금도 막 탄압하고 흑인들 경찰이 쏴주고 이러잖아요. 집 밟고, 어? 목을 짓누르고.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존 브라운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래서는 평화 없다. 결국은 흑인들이 따로 살아야 된다. 백인하고 같이 살면 결국 영원히 불평등하다. 따로 살려면은 그만큰 미국 다덩어리 중에서 어느 한 지역, 한 주를 완전히 흑인들이 사는 주를 만들어가지고 독립해버려야 된다. 흑인들끼리 살면 괜찮죠. 그러려면은 운동으로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전쟁할 수밖에 없다. 전쟁해서 한 주를 쳐들어가서 그냥 차지하자. 해서 무기고를 쓰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백인들이 볼 때는 기절 초봉할 노릇이죠. 이래서 잡혀가지고 사형당해요. 사형당하는데 사형은 또 내리니까 제일 먼저 이 월드누 작가가 탄원합니다. 석방해라. 존브라운 위한 탄원해가지고 막 책을 내가지고 운동하고 난리 나요. 근데 교수형 판결 내렸거든. 근데 이제 이 존 브라운을 처형한다 하니까 에머슨, 랄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최고 사상가입니다. 교수들을 십자가와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결국 죽임으로써 존 브라운이 세계적인 영웅이 된다. 휘트먼, 왈터 휘트먼 시인이죠. 유성의회 여기서 처형 장면과 이걸 자세히 묘사했어요. 다 이릅니다. 근데 더 놀라울 일은 뭐냐? 프랑스의 빅톨 휘고. 빅톨 휘고는 이때 건지섬이라는데 그야말로 추방당해 있었어요. 파리도 못 들어가고 건지섬이라는 데서 추방당해가지고 빅톨 휘고가 추방생활 한 15년? 19년을 했거든요. 19년. 뭐 거짓말 좀 보태면 20년 동안 그 나폴레옹 3세 독재에 저항해가지고 섬에서 살다가 그 환경에 쫓겨난 뒤에 이제 파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자기도 쫓겨나 있는 형편인데 이 소식을 듣고 빅톨 휴고가 공개서를 보냅니다. 그 존 브라운에 인해서 미국 연방에 내재되어 있던 균열이 드러날 것이고 종래에는 대혼란이 날 것이다. 이 예언이 딱 들어맞아요. 응? 죽이고 2년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문학인들이 그냥 문학인이 아닙니다. 역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 전체 민주주의를 지연들게 될 것이면 틀림없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 스스로 그들의 영광을 쇠하게 하리라. 카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로 그것은 바로 워싱턴이 조지 워싱턴 미국 국부가 자기들이 불평등에서 식민지적 삶에서 해방하라고 자기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잖아. 그 조지 워싱턴이. 그러니까 그 위대한 조지 워싱턴이 스파르타쿠스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스파르타쿠스를 죽이는 것하고 똑같다. 워싱턴이. 스파르타쿠스가 뭡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검투사였거든. 그래디에이터. 검투사인데 이게 나중에 해방돼 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었죠. 잡혀가지고. 노예 해방 전쟁을 하다 죽은. 그야말로 로마 역사에서 그 노예 해방을 가장 격렬하게 한 사람이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끌려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절에 죽입니다. 교수형 존 브란 죽여버렸거든. 이게 존 브란 묘지입니다.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이게 이제 딱 비틀즈고 예언대로 2년 만에 남북전쟁 나잖아요. 남북전쟁이 나니까 존 브라운의 죽음이라는 노래가 북군을 그냥 거의 그 북군 대표하는 군가처럼 다 행진하면서 전화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위대한 그 존 브라운이 위대한가를. 이 노래 다 아시죠? 곡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원도 이게 기원도 몰랐을 거예요. 존 브라운 처형한 뒤에 그걸 존 브라운을 기리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남북전쟁 때 북군이 불렀던 노래가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져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고 뭐 마치 무슨 성경 그 찬송가처럼 부르는데 사실은 존 브라운의 노래였단 말이에요. 자, 이래 이제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영원히 중요한 거다. 그래 알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솔로의 영향이 그 뒤에 세계 역사에 어떻게 나타났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로의 글 보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감동받은 건 빼놓고 적어도 인류 역사의 평화운동에 기여를 할 만한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만 간략하게 추려도 마크 트웨인, 미국 최고 작가 아닙니까? 마하트마 간디, 세계를 움직이는 평화운동가잖아. 렙 톨스토이, 세계를 움직이자. 우리나라 함석헌. 그리고 그 괄호 5번 보십시오. 문학인으로 어네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바틀러 예츠. 다 노벨상 수상 작가들이죠. 그 외에 실존주의 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20세기 최대의 신학자거든. 마르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 대법원에서 가장 그 진보적인 명판결을 많이 내린 판사로 유명한 윌리엄 더그레스 판사. 전부 이게 솔로 사상을 막 영향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중시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 그 글 쓴 사람들의 행동이 아, 참 헛되지 않고 저렇게 면면이 역사 속에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이게 이제 문학과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미국을 좀 보자 이거예요. 미국이 원래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뭐 서양사 다 배웠지만 세계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대 알렉산더 같은 간에 세계 지배했다가 그 다음 어디가 힘이 제일 세요? 그리스 넘어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갔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로마가 제일 강국이었죠. 그 다음 이제 로마가 망한 뒤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생기고 모든 나라들이 유럽이 다 기독교 문명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 뒤에 이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딥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왜? 툭 튀어나가지고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제일 큰 나라가 돼가지고. 중남미를 다 식민지를 받는 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스페인. 그 중남미는 거의 다 스페인 국가잖아요. 서바나가. 그렇게 있거든. 그러다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영국이 주도권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때문에 그냥 못 견디게 일을 먹고 있는데, 남북 분단된 것도 못 견디고 남북 평화 협정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미국이 그냥 원수 같죠. 우방이 아니라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어떠냐는 걸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가 됩니다. 미국은 그럼 미국도 독일하고 비슷하가? 비슷해서 국론 통일이 안 됐어요. 미국이. 왜? 그냥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는데 땅덩어리 크죠. 그 다음에 각 주별로 그 지방자치제가 아주 잘 돼 있다가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같은 종교라도 또 다 주마다 다 특색이 달라지고 목사마다 다 신문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다르고 전부 그 미국은 자유거든. 그 다 달라가지고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언제 통일이 되고 공력이 하나로 모아지느냐?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남북전쟁이 언제입니까? 1861년부터 65년까지거든. 1861년, 65년까지. 그러면은 미국이 남북전쟁 뒤에 그때까지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 다음 프랑스, 독일 이러거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 딱 한 뒤에 보니까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무기들, 무기 생산 공장, 그 다음에 병사들 징집했던 거, 그 힘이 남아가지고 무기도 잘 만들고 딴 나라보다 더 잘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얼마든지 지하자원이 좋으니까 힘이 세졌단 말이죠.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하고 똑같거든. 아, 우리도 남은 나라 좀 쳐들어가자. 보니까 하나도 미국이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미국 주변의 나라는 다 누구 식민지입니까? 스페인 식민지. 그렇죠. 쿠바, 멕시코, 중남미 다.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다 스페인 식민지. 이러니까 미국이, 아,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걸 먹으려면은 우선에 쿠바가 제일 탐나요. 쿠바를 먹으려면은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 그럼 전쟁할 명분이 없죠, 미국이. 스페인 보고, 야, 쿠바 우리한테 내놔. 인수해. 안 주잖아요. 미국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는 쿠바에 미국 선교사들이나 뭐 이런 장사꾼들이 가가지고는 쿠바 국민들한테 돈을 떼어주면서 스페인에 저항하는 스페인 물러가라는 독립운동을 시작해라.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도와주지만은 사실은 스페인으로부터 쿠바가 독립하면은 미국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잘 안 돼. 스페인 사람들이 쿠바 사람들이 독립운동 잘 못하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루 속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야 돼. 이 전쟁하면 이미 스페인은 이미 국력이 약해져서 미국하고 전쟁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스페인은 전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전쟁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세계가 볼 때도 아, 저거는 참 미국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 뭐냐? 메인노 폭파 사건입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 항구 바로 앞에다가 미국의 해군 훈련선 메인노를 갖다 놓고는 미국 저가 폭파해요. 제가 폭파해놓고는 스페인이 우리 미국 군함을 폭파했다. 그래 전쟁이 일으킵니다. 몇 달 만에 미국이 이겨요. 그 스페인 쫓겨났어. 그리고 미국이 스페인을 먹는다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페인 식민지였던 게 어딥니까? 필리핀이죠. 필리핀도 스페인이 지니까 스페인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스페인이 물러가요. 거기에 미군이 주둔한 겁니다. 필리핀도 미국 식민지가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제국주의가 된 겁니다. 이제 딱 왜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뭐 북한하고 회담 뭐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다 미국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국 방위 어떻게 뭐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저가 저를 부숴놓고는 스페인 했다고
이거 메인 오거든 이게.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인데 이 그때 만화를 보십시오. 스페인에서 난 만화인데 이번 어땠습니까? 이 이제 이 모자 쓴 게 이게 미국 국기잖아요. 미국 국기 있는 모자잖아요. 별 있는 미국 국기 쓴 모자 양키가 갈코리 손 손이 갈코리죠. 이 쿠바 있죠 중간에. 응? 이걸 그냥 이쪽에부터 필리핀 있죠. 그냥 싹 그냥 긁어가는 거야. 저게 메인노 폭포 사건입니다. 나중에 월남전도 저래 하거든요. 월남전도 하노이 앞에 하이풍항에다가 미군 해군 함정을 폭파시켜 놓고는 저가 해놓고는 하노이가 혜택하고는 월명의 폭격을 시작한 게 그게 미국입니다. 무섭죠? 미국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미국이 이렇게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갈 때 제일 반대한 게 누구냐? 세계적인 대재벌 카네기입니다. 강철우 왕 카네기. 여러분 카네기 다 알죠? 얼마나 유명한가? 참 사람 인자하게 생겼죠. 물론 이 사람도 한때는 악덕 기업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원래 그 스코틀랜드 출생입니다. 카네기가 그 영국에 영국 부족 스코틀랜드 아주 빈민가. 그다한 방 하나에 온 식구들 한 방에 다 자든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한 방에 다 잤습니다. 나도 그냥 막 어머니하고 막 그냥 육남매가 쫄렘이 다 한 방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불만 몇 개 나눠가지고 한 이불 밑에 서너 명씩 들어가서 자고 이랬는데 이게 뭐 다 똑같아요. 그렇게 다 커서 가가지고는 그 방직 수공업을 했어요. 떠가지고 팔던 부모들이 하는데 방직 기계가 발명되니까 이 부모들이 실직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옵니다. 이민 와서 처음엔 방직 공장 들어가서 그 기계 조작 배가 하다가 차츰차츰 돈 버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아이디어가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런데 나중에 강철의 손을 떼가지고 그때까지 만들던 강철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강철을 만들어버립니다. 온 세계 다 팔아먹어요. 그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 말해요. 이게 원래 태어난 생가입니다. 이 큰 방에 한 집에 식구들이 막 열 몇 명이 다 잤어요. 1898년 미소전쟁 하니까 카네기가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해요. 왜 남의 나라 쳐들어가느냐? 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돈 많은 내가 이 정신들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이 독대해가지고 스페인 전쟁하지 말아라. 왜 이런 미친 짓 하느냐? 사람 죽이는 일을 왜 하느냐? 어? 전쟁 안 해서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그래. 전쟁 벌어지면 가장 대보는 건 나다. 왜? 또 강철 팔아먹으면 되니까. 총만 들고 대포 만들 때 다 강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내 돈 안 벌어도 좋다. 그러니까 제발 전쟁하지 말아라. 어때요? 위대한 재벌 아닙니까? 이게 카네기입니다. 여러분들 카네기 하면은 아, 그 재벌 노조 탄압할 때는 참 나쁜 놈이었지만은 이럴 때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세계에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다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서관 지어줘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자기 고향부터 미국 전체에다가 1500개 도서관 만들어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예 아메리칸 엔티 임페리얼리스트 리그 미국 반제국주의 연맹 그런 거죠. 여기에 가입해서 지가 부회장으로 돈 다 대주고 그 나중에 마크 트웨인도 여기 부회장이 됩니다. 둘이 아주 친해요. 카네기하고 그런 거거든. 1900년에 대통령 선거전에서 필리핀 식민지화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카네기가 말려요. 그래가지고 식민지 반대하는 브라이언 대통령 후보 카네기가 돈 대줘가지고는 깡이 밀는데 떨어져요. 떨어지고 당선된 게 누구냐? 주전파 제국주의자 맥켄리가 대통령 당선 재선됩니다. 재선되니까 평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니까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 둘입니다. 이때 루즈벨트는 시어도 루즈벨트.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다르죠. 예,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물론 두 대통령 다 집안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촌 안에 있는 집안끼리 사람이지만은 달라요. 이게 루즈벨트거든. 그 후반기에 나오는 그 대통령은 평화주의자고, 이 루즈벨트는 완전히 제국주의자고, 우리 민족에게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이 루즈벨트 때 우리나라가 다 미국에 그 넘어가도록 만드는 기초 작업을 다 해줘버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게 나와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미국이 나는 그런 나라인 줄 몰랐다는 말이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이 루즈벨트거든. 맥케니 죽고, 맥케니 암살당한 뒤에 부통령 루즈벨트가 저절로 대통령이 됐다가 또한번 재선돼 가지고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나라를 팔아먹어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어. 루즈벨트가 1909년까지 총 9년 동안 해먹는데, 그럼 보십시오. 연도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다. 이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말은 부드럽게 하되 커다란 몽둥이를 갖고 다녀라. 빅스틱 디플로마시, 곤봉 정책.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말안 들으면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대포 갖다 대놓고 죽여버려. 한국 문제.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육군 장관, 육군 참모 총장 뭐 그런 게 있죠. 육군 장관 태프트라는 육군 장관이 일본의 수상, 가쓰라 수상하고 가쓰라 태프트 혹은 태프트 가쓰라 비밀 조약을 맺습니다. 그 비밀 조약 내용이 뭐냐? 가쓰라 다로라는 일본 수상. 비밀 조약을 1905년에 맺습니다. 1905년 7월에. 첫째, 필리핀은 미국 너가 가져라. 일본은 필리핀에 손안 대겠다. 두 번째, 동아시아는 일본, 미국, 영국이 협조해서 잘 해나가자. 세 번째, 조선 문제. 조선은 일본 너가 가져라. 쉽게 말하면 미국은 필리핀 갖고 조선 일본을 가져라는 걸 묵인해 준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태프트 육군 장관 태프트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방 장관이나 육군 참모 상군 참모 총장 같은 이 조약.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미국까지 다 설득을 한 거예요. 딱 알겠죠? 이건 이제 포트마스 조약에서 이래 한 거거든요. 포트마스 조약이 뭡니까?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한 거면 포트마스 조약이거든. 이거 해가지고 뭐 일본이 엄청나게 덕을 봐버려요. 근데 이 조약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밑에 파란 글씨 보십시오.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아요. 웃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저거는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그걸 평화라고. 쉽게 말하면 평화상도 웃기는 상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도록 묵인해줘 놓고는 그걸 평화롭게 했다고. 쉽게 말하면 강대국들끼리 제국주의 저끼리 놀아나는 거예요. 저끼리 흥정하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뭐 되거나 말거나. 서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도 서럽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회담하는 겁니다. 저쪽이 러시아 대표, 이쪽 일본 대표. 이걸 중매 다한 것이 누구냐? 루이벨트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하는데, 이때 말이죠. 영국, 프랑스, 미국이 다 일본 편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힘이 세지면 안 돼. 러시아는 그 유럽에서 좀 보면은 한쪽 왕따거든요. 러시아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 나쁘죠? 중국도 경계하죠. 왜? 너무 딱딱거리고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러시아 힘이 세지만 유럽도 불안하니까 전 유럽이 다 반 러시아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꼭 사회주의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핑계입니다.